국민이 주인인 언론, 국민의 소리, 국민을 대변하는 바른 언론, 국민의 소리 TV. 전주지검은 13일 완산학원 사무국장 A씨를 특경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.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설립자 B씨를 구속했습니다. 검찰은 해당 비리 혐의와 관련해 완산학원 설립자이자 전 이사장인 김모 씨에 대해서도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한 바 있습니다. 이들은 최근 10년 동안 각종 예산을 부풀려 집행한 뒤 차액을 업체로부터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30억 원 상당 교비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시설공사, 학교 기자재 납품 등 비리 범죄와 관련된 업체만 수십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횡령 규모는 차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또 사학재단 비리에 연루된 완산학원 관계자만 김 씨와 정 씨를 포함해 교장, 교감, 행정실 직원 등 모두 11명으로 확인됐습니다. 이들은 이날 현재 피고인 또는 피고발인 신분을 지고 있습니다. 학교 시설은 임대할 수 없음에도 옥상에는 태양광업자에게 20년간 장기 임대해줬습니다. 태양광 임차에는 자신의 아들인 완산학원 이사장이었습니다. 이사장은 연간 240만 원의 임대료를 내고 한 해 3천만 원씩 지난 4년간 1억 2천만 원을 챙겼습니다. 아들 김 씨는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돈을 받았고 관리는 행정실 직원이 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김 씨는 외조카 배우자를 행정실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시킨 뒤 그에게 지급된 인건비도 가로챘습니다. 완산학원은 이사장이 설립자 아들인 것 외에도 행정실장은 딸이, 배우자는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. 완산학원 이사회는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열린 118회 이사회를 의사 정족수 미달로 무효인데도 허위 회의록을 작성해 강행했습니다.